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023년이 딱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30일하고 내일 31일까지 하면 딱 이틀이네요. 야, 이틀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죠. 올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 변화무쌍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랬고요. 우리 개인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물론 저 개인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힘드셨나요? 아니면 즐거운 일들만 팡팡 터졌던 즐거운 해였었나요? 만약에 이번 해가 힘드셨다면 내년에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게 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늘 웃게 되시는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올 한 해가 즐거우셨다면 내년엔 더더 행복해지는 해가 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네, 이번 해가 개묘년 토끼의 해였다고 해요. 그리고 내년이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용의 해죠. 자, 갑진년이라 그럼 내년은 정말 갑지게 보내셔야겠는데요. 용처럼 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아오르듯이 내년엔 하시려는 모든 일들이 비상하게 되는 새로운 1년이 되시길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하게 되시는 2024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지금처럼 꾸준하게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러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파피루스 가족으로서 따뜻한 응원을 계속 보내주실 거죠. 잠잘 때나 일하실 때나 산책하실 때 그 언제든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파피루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파이팅! 저는 손 들고 우리 가족분들과 하이파이브도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자, 2023년에 올리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토요일엔 소설 모아듣기가 제격이죠. 오늘도 세 편의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편안하게 감상하시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선물 펄벅 크리스마스 날 새벽이 밝았다. 밭은 부인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날이었다. 잠에서 깬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른 아침의 어스레한 빛 속에서 익숙한 방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재빨리 눈을 감았고 거의 꼼짝도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가 최대한 머릿속에 그리지 않으려 애썼던 바로 그날이었다. 불행히도 크리스마스는 연기하거나 미룰 수가 없었다. 마치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듯 그렇게 피할 수 없이 틀림없이 다가오는 것이었다. 밭은 부인이 크리스마스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아들 레니에게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안에 넣을 선물을 사러 나간 날부터였다. 적십자 본부에서 말하기를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레니에게 선물이 제때에 닿기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전에는 소포를 붙여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레니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가 소속된 연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십자 직원의 도움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수 있었다. 선물을 사러 나갔던 그날,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크리스마스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위해 선물을 고르는 중이라고 상냥한 여점원들에게 일일이 이야기하며 쇼핑을 했다.
그녀는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며 아들은 전방 어딘가에 가 있죠 라고 말했다. 이번 전쟁이 지난번 전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까닭은 최전선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다. 레니의 아버지가 최전선으로 나갔던 지난번 전쟁에서는 최전선이란 의례 유럽의 어느 지역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소녀 시절 자주 유럽에 오가곤 했기 때문에 당시 서재벽에 걸려있는 지도를 보며 라날드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심지어 솜무 지역에서 그가 쓰러졌을 때조차 그녀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정말이지 애간장을 태우게 했다.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아들만 생각하면 그녀의 근사한 잿빛 눈이 종종 흐릿해지곤 했다. 만일 아들도 아버지처럼 전사한다면 그녀는 무덤에조차 가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예쁘장하게 생긴 여점원이 눈물이 가득 고인 부인의 눈을 보고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며 밝게 미소지어 보였다. 아드님 눈이 무슨 색깔이세요? 그녀의 물음에 밭은 부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파란색이죠. 아주 짙은 파란색이에요. 그럼 이 스웨터가 아주 잘 어울리실 거예요. 여점원은 그렇게 말한 뒤 덧붙였다. 전 파란 눈을 가진 남자를 늘 좋아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밭은 부인이 말했다. 그의 아버지 눈도 파란색이었죠. 물론 그녀는 무척 분주하게 상점들을 오가며 쇼핑을 했다. 아직 가게에는 크리스마스 실도 없었고 포장 재료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해에 쓰다 남은 상자 하나를 구할 수 있었다. 선물들을 한 대 모아놓으니 꽤나 근사해 보였다. 그녀는 양철 깡통에 담긴 사탕과 땅콩도 샀는데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끄떡없다고 점원이 귀뜸해 주었다. 하지만 레니가 있는 곳은 더운 곳이 아니지 않은가. 그녀는 과일 케이크도 빠뜨리지 않았다. 마무리를 다 해놓고 보니 꾸러미의 크기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너무 크다고 퇴짜를 놓으면 어쩌나 싶었던 것이다. 아니, 그들은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을 것 같았다. 어쩌면 포장을 그냥 보내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러한 생각에까지 이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그녀는 서둘러 소포를 나누어서 세 개의 꾸러미로 포장했다. 결국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늙은 집사 헨리와 그의 아내 앤, 그리고 운전기사인 디킨까지. 한창 젊은 나이인 디킨은 징병 통보를 받아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떠날 터였다. 디킨 씨에게도 선물 상자를 보내줄게요. 그녀의 말에 디킨은 모자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부인. 디킨이 떠나자 그녀는 레니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차들을 차고에 넣어두기로 했다. 나이든 부인이 기름과 고무를 아끼는 모습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크리스마스가 오기 보름 전 부인은 전장으로 떠나는 그에게 일러두었다. 돌아와도 일자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잊지 말아요. 디키는 다시 모자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부인. 마음이 조금 아파왔다. 디키는 꾸밈이 없어 보이는 젊은이었다. 문득 그녀는 이 젊은 친구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혼은 했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디키는 갑자기 새빨개진 얼굴로 대답했다. 부모님은 계시고요? 그녀가 상냥하게 물었다. 예, 그가 다시 대답했다. 침묵이 둘 사이를 벽처럼 가로막았고 수줍음이 많은 두 사람 모두 그 벽을 넘어서려 하지 않았다. 아무튼 잘 가요, 디킨. 그녀가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행운을 빌어요. 고맙습니다, 부인. 디키는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손을 뻗어 악수를 했다.
그녀의 기다랗고 가느다란 손 안에서 디킨의 손은 크고 젊고 무겁게 느껴졌다. 이번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사실상 헨리와 앤 두 노부부만이 집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역시 늙은이 나까지. 그녀는 슬프고 고독한 유머를 담아 덧붙였다. 그리고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구슬프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만일 이 두려움에 맞서 어떤 명확한 계획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녀에게 크리스마스가 너무도 버거운 짐이 될지도 몰랐다. 그녀는 비밀스럽고 예민한 영혼 속에 늘 한 가지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건 어느 날인가 자신의 삶을 차분히 돌아보며 그래, 이제 삶이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리라는 예감이었다. 삶에 집착하지 않는 그녀의 습성은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일까? 아니면 그저 라날드의 죽음 이후로 그렇게 된 것일까? 그녀의 아버지는 60살을 눈앞에 둔 어느 날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그녀는 어린 나이였기에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왜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츰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삶이 아무 가치 없이 느껴지는데 꼭 어마어마한 불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실망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삶이 너무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균형이 한쪽으로 와락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녀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요소는 레니였다. 레니가 태어난 이래로 그녀의 삶은 온통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런 아들이 지금은 멀리 떠나 있었다. 아, 전쟁이란 그녀와 같이 외동아들을 둔 어머니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잔혹한 것이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만한 친구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물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서너 명 있기는 했다. 내가 좀 더 다정한 사람이었다면 크리스마스에 마니 루이스와 그 외의 친구들을 초대를 할 텐데.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고독에 굳이 다른 이들의 또 다른 고독을 더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저 혼자서 이겨내는 편이 수월해 보였다. 느지막이 일어나 교회를 다녀온 뒤 레니에게 편지를 써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이야기할 계획이었다. 이제 그녀의 두려움은 한 가지로 좁혀졌다. 교회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은 뒤 레니에게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과연 실제로 그녀는 무엇을 하게 될까? 그녀는 눈물이 따끔하게 눈꺼풀 아래 고여드는 것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가운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뒤 욕실로 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다. 그녀는 침대로 돌아오던 도중에 창가에 멈춰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공기가 맑고 차가웠지만 눈은 내리지 않았다. 레니는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기를 늘 기도했다. 심지어는 다 자라서까지 기도를 하는 눈치였는데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저 눈이 왔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정도였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아침에 눈을 볼 수 없으면 큰 소리로 불만을 드러내곤 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앤이 아침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다가 부인이 과거를 회상하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는 역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이 말했다. 쟁반 위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용으로 쓰이는 호랑가시 나무잎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대문 앞에 심은 커다란 호랑가시 나무 두 그루는 올해 열매도 맺고 아주 잘 자랐다. 그것은
27년 전 레니가 태어나던 해에 심은 나무였다. 아침에 일어나 눈이 없는 걸 보면 레니가 얼마나 노여워할까 상상하고 있었어요. 밭은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그랬을 거예요. 앤이 맞장구를 쳤다. 그녀는 커다란 침대 위에 공단으로 된 엷은 노란색 커버를 펼쳐놓고 그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가시나무가 너무 곱네요. 밭은 부인이 말했다. 기분을 즐겁게 해주죠. 앤은 말했다. 정말 그래요. 밭은 부인이 말했다. 앤이 유쾌한 기분으로 방을 나서자 밭은 부인은 아침 식사를 했다. 입맛이 별로 없는데도 게으치 않고 의무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다. 그러고는 꼭꼭 씹으며 아주 천천히 식사를 했다. 물론 레니가 오늘 정가를 보내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편지에서 레니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당부한 바 있었다. 아들은 안전히 잘 있었다. 그저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어쩌면 오랫동안 소식을 듣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카드를 받은 것이 2주 전이기 때문에 오늘 무언가를 바라는 건 확실히 무리한 기대였다. 그녀는 반쯤 비운 쟁반을 앞에 두고 결국 많이 먹지 못했다. 레니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늘 친구들을 우르르 집에 초대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레니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데 레니는 왜 결혼하지 않은 것일까? 물론 그녀는 레니가 결혼을 하지 않아 기뻤다. 아무리 봐도 어머니만한 여자가 없어요. 레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냥 하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 아니었을까? 두 사람은 늘 무척 사이가 좋았고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전사한 이후로 아들은 어머니에겐 자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레니가 13살이던 무렵 남편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타펨 스톡스란 사내로부터 청혼을 받고 무척 노여워하며 거절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레니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놀라우면서도 서운하게도 레니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말했다. 엄마, 난 타피 아저씨가 좋은데요?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난 결혼할 수 없단다. 넌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내겐 네가 있잖니. 엄마는 내 아버지 자리에 다른 사람을 들이는 건 널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한단다. 꼭 아빠의 자리나 아빠를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레니가 말했다. 타피 아저씨는 그저 타피 아저씨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얘긴 그만하자. 그녀는 말했다. 분명 레니가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녀가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늘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젊은 남자는 결혼을 해야만 하고 때가 오면 담대히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이다. 또한 이기적인 모습을 자제하고 레니에게 그녀 자신을 위한 시간과 헌신적 사랑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특히 레니가 25이 넘은 후부터는 줄곧 이렇게 말해주곤 했다. 엄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만일 내가 결혼한다 해도. 정말이야. 예쁜 며느리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말하자면 뭐 엘리샤처럼 말이야. 엘리샤는 그녀의 오랜 친구의 딸이었는데 매우 아름다운 처녀였다. 레니는 금발머리를 흔들며 웃으면서 말했다. 죄송한데요. 엘리샤와는 사랑에 빠질 수가 없어요. 당시 레니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매우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고 있었다. 타펨 스톡스는 말하기를 레니가 법적인 분야에 있어서 아버지의 총명함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했다. 게다가 레니는 여자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누구와도 사랑에 빠지지는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시계에 눈길을 던졌다. 지금 일어나 느긋하게 옷을 갈아입으면 딱 교회 시간에 맞을 듯 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뒤 호랑가시 나무의 잔가지를 하나 집어서 화장대 위에 있는 레니의 사진 앞에 올려놓았다. 모자 아래 드러난 잘생긴 얼굴에 착하고 밝은 표정을 레니가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다. 참 착한 아이였지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늘 한결같은, 그래서 어디에 있든 믿음이 가는 그런 친구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 남편이었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다. 만일 레니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누가 그녀를 돌봐줄까? 그저 돈만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는 매우 여성스러운 여자였다. 남편은 자신에게 의지하는 아내의 그런 습성을 사랑했다. 그리고 레니는 어느 정도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한 셈이었다. 만일 그런 레니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녀가 어떻게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그녀는 잠시 화장대에 기댄 채 온 마음을 기울여 아들의 얼굴을 응시하다가 이내 몸과 마음을 추슬렸다. 아니, 그녀는 레니가 죽었을 거란 느낌이 전혀 없었다. 만일 그가 전사를 한다면 아마도 그의 죽음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그렇게 될까? 하지만 난 느껴, 내가 살아있음을.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는 레니의 두 눈이 생기로 반짝이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이었다. 날 도와주렴. 그녀는 속삭였다. 이따가 집에 혼자 돌아오면 그때 날 좀 도와주렴. 하지만 결국 사진 한 장일 뿐이었다. 그녀는 부질없는 행동임을 깨달으며 돌아섰다. 교회를 다녀와 집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그녀는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다. 다시 말해, 낯선 누군가가 집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헨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무슨 일이에요, 헨리? 그녀가 물었다. 서재에 한 젊은 친구가 와 있습니다, 부인. 젊은 친구요? 그녀가 그의 말을 되물었다. 보시면 압니다. 그가 말했다. 그런데 왜 들여보내셨어요? 그녀가 다그쳐 물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종이 하나를 내밀었다. 종이 위에는 레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헨리 아저씨, 이 사람을 들여보내주세요. 타이거 드림. 타이거. 그녀가 조그맣게 탄성을 질렀다. 타이거는 레니가 어렸을 때 자신에게 붙인 애칭이었다. 막 읽기를 배우던 시절 타이거를 잘못 발음한 것이었다. 어느 날인가 레니는 층계 위쪽에서 헨리를 향해 벼랑간 달려들며 외쳤다. 나는 타이거다. 그와 동시에 헨리 위로 뛰어내린 레니는 거의 바닥에 쓰러지다시피 하며 멈추었다. 그 이후로 몇 년간 이 놀이를 즐겨 했는데 헨리는 짐짓 타이거가 끔찍이도 무서운 척했다. 하지만 집 밖에서는 누구도 이 놀이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인. 이제 헨리가 무겁게 운을 뗐다. 그러고는 부인의 잿빛과 파란빛이 감도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옆에 함께 있을까요? 그 여자분을 만나시는 동안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다. 아니, 나 혼자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예요? 그저 뭐 그리 특별할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젊은 처녀예요. 알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마쳤다. 그런 다음
모피 목도리와 코트를 헨리에게 건네주었는데 모자는 그냥 쓴 채로였다. 엷은 파란색의 토크 모자는 그녀의 하얀 머리색과 무척 잘 어울렸지만 조금 엄해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여자가 등받이가 높은 오크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요. 명확하고 똑 떨어지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젊은 여자는 재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가방을 움켜쥐었다. 타이거의 어머님이세요? 그녀가 들릴 듯 말 듯하게 말했다. 타이거? 바튼 부인이 되물었다. 바튼 부인이세요? 젊은 여자는 물었다. 그래요. 그녀는 여전히 선체로 대답했다. 그녀는 그 젊은 여자보다 훨씬 더 키가 컸다. 여자는 몹시도 어려 보였는데 확실히 스무 살도 채 안 되어 보였다. 아주 작은 체구에 가무잡잡한 부드러운 피부를 지니고 있었는데 떨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다지 예쁘다고는 할 수 없는 외모였다. 작은 체구는 어린아이를 연상시켰고 그나마 커다랗고 검은 두 눈만이 도드라질 뿐이었다. 타이거, 그러니까 레니가 절 보냈어요. 여자가 말했다. 내 아들이? 바튼 부인은 물었다. 갑자기 몸이 싸늘해지는 듯했다. 앉아요. 그녀가 여자에게 말했다. 내 아들이 보냈다니? 그 아이는 지금 멀리 떠나 있는데? 여자의 얼굴이 섬세한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그러고는 용기를 내어 몸을 추슬렀다. 바튼 부인은 그녀가 고개를 들어 입술을 깨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레니는 떠나기 전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일러주었어요. 크리스마스에 어머니를 찾아뵈라고 했죠. 바튼 부인은 몸을 꼿꼿이 세운 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차갑게 말했다. 내가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건가요? 여자는 대답 대신 자신이 아담하고 둥근 가슴께에서 두툼한 편지봉투 하나를 꺼내들었다. 레니가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여자는 말을 마친 뒤 맨 앞에 편지지를 바튼 부인에게 건네주었다. 자그마한 타이거 양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난 지금 뜨거운 물 속에 발을 담근 채 편지를 쓰고 있어. 편지지에 묻은 물은 눈물이 아니야. 물론 자기를 생각하면서 충분히 눈물을 쏟아낼 수는 있지만 말이야. 내 편지를 읽고 난... 바튼 부인은 편지를 다시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혼란스러워지는 마음을 외면하며 여자를 응시했다. 레니. 레니하고 이 여자는 무슨 사이일까? 그동안 레니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레니가 자기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할 때마다 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어쩐 일인지 그녀는 늘 혼자서 외로웠는데 크리스마스가 되어서야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순간 자긍심이 솟아나면서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에게 말하려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 여자에게 굳이 묻지 않기로 했다. 그저 자기들끼리 비밀로 알아지. 그녀는 가슴 속이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이제 그녀는 정말 혼자였다. 여자는 입고 있던 갈색 울드레스의 자그마한 흰색 공단 조끼 안에 편지를 다시 집어넣었다. 제가 누군지 묻지 않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네, 묻지 않겠어요. 바튼 부인은 대답했다. 하지만 레니가 오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이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여자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저더러, 왜지? 바튼 부인이 빠르게 물었다. 왜 그 많은 날 가운데서 하필이면 크리스마스지?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분명히 못을 박았다. 크리스마스는 안 그래도 견디기 힘든 날인데. 여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어린아이 같은 자신의 두 손을 꼭 맞잡았다. 그녀의 갈색 눈에 아기처럼 막디 맑은 눈물이 가득 고여들었다. 크리스마스는 정말 끔찍해요. 그렇죠? 그녀가 속삭였다. 밭은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 젊은 여자에게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보다 끔찍할 것 같지는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 분모가 없었다. 여자는 밭은 부인이 앉아있는 의자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앉았다. 밭은 부인이 몸을 움츠리며 말했다. 아니, 처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요. 여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정말 제가 그냥 돌아가기를 바라세요? 제발 그래줘요. 밭은 부인이 간곡하게 말했다. 제발 그냥 가줘요. 하지만 타이거가 말하길. 제발. 밭은 부인이 소리쳤다. 제발. 제발.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몸 전체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여자는 그녀 곁에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이윽고 밭은 부인의 어깨에 그녀의 손길이 느껴졌다. 울지 마세요. 여자는 말했다. 제가 갈 테니 울지 마세요. 레니가 꼭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전 오지 않았을 거예요. 12시까지 꼭 가야 해. 그때쯤 교회에서 돌아오실 테니까. 라며 신신당부를 했죠. 그러곤 종이에 뭘 적어서 제게 건네주었어요. 문을 지키고 있는 노인에게 보여주라고 했죠. 그럼 저는 부인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게 누구냐고 물으실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조금 서먹서먹한 게 풀리면 레니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거였어요. 그러자 밭은 부인이 얼굴에서 손을 거두었다.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녀가 소리를 높였다. 레니가 떠난 이후로 줄곧 제가 갖고 있었어요. 여자가 설명을 했다. 떠나기 전 토요일 오후에 샀죠. 저도 같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 걸렸죠. 어머니를 만족시켜드릴 만한 선물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딱 알맞은 선물을 골라야 해. 타이거 양. 이라고 레니는 말했죠.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레니와 결혼을 했나요? 밭은 부인은 한숨을 삼키며 말했다. 물론 안 했죠. 여자가 재빨리 말했다. 그렇다면 밭은 부인은 위엄을 갖추며 말했다. 한 가지만 묻고 싶네요. 아가씨는 왜 여기에 온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타이거가 제게 이르러 와서 선물을 전해드리라고 부탁했다고요.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자, 여기요. 선물 드리고 전 돌아갈게요. 그러고는 작은 갈색 가방을 열어 조그만 꾸러미 하나를 꺼냈다. 열어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레니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밭은 부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이내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공단으로 덮인 조그만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진주와 함께 금으로 장식된 선 세공을 한 옛날 스타일의 로켓이었다. 아이보리 색깔의 로켓 안에는 레니의 한 살 때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레니의 아기 사진 하나가 사라진 거였구나. 밭은 부인이 소리쳤다. 사진첩을 보면서 이 사진이 없어진 걸 어찌나 아쉬워했는지. 여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여기요. 그녀가 말했다. 꼭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밭은 부인은 시선을 두지 않은 채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로켓에 있는 아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귀여운 아이였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머리끝에 금빛 머리털이 살짝 자라난 것 좀 봐. 아,
다시 갖게 돼서 너무 다행이야. 다시 집에 돌아온 것만 같아. 우리 아기. 레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밭은 부인의 눈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너무도 크고 차분해서 밭은 부인은 그 얼굴에 어딘지 모르게 화가 날 정도였다. 귀엽지 않아요? 부인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물었다. 예, 그래요. 여자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아기를 좋아하지 않나 보죠? 밭은 부인이 말했다. 제가요? 여자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전 늘 아기를 10명이나 낳겠다고 하는걸요? 내게는 단 한 명뿐이지. 밭은 부인이 말했다. 레니의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 때 돌아가셨죠. 타이거에게 모두 들었어요. 여자는 말했다. 재혼을 하셔서 레니에게 형제나 누이를 만들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밭은 부인은 강하게 소리쳤다. 타이거가 그 얘기도 해줬죠.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랬다면 레니에겐 더 좋았을 거예요. 그녀의 갈색 뺨에서 보조개 두 개가 사라졌다. 전 아마도 레니와 결혼을 했을 거고요. 레니도 아마 자유로워졌겠죠. 밭은 부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로켓을 닫았다. 그게 무슨 의미죠? 레니는 늘 자유로웠는데? 그녀가 다그쳐 묻자 여자는 웨이브진 짙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아니요, 레니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녀의 말투는 우울하다기보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으쓱대는 듯한 어조였다. 레니는 부인께 속박되어 있어요. 그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대부분은 그만두고 말죠. 그건 좀 이상하네요. 밭은 부인은 날카롭게 말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말하는 건 그러니까 레니가 청혼을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하지만 만일 결혼을 했다고 해도 어머니가 절 좋아하지 않으시면 레니는 후회했을 거예요. 그게 아가씨가 레니와 결혼하지 않은 이유예요? 밭은 부인이 물었다. 전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남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 역시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도 책망도 묻어있지 않았다. 밭은 부인은 몸을 곧게 펴며 의자 위에 고쳐 앉았다. 아들에게 내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녀가 말했다. 전 영향 같은 건 개의치 않아요. 여자가 쾌활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부인은 이기적이세요. 어머님이 외롭기나 하면 그게 레니의 책임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셨죠. 밭은 부인은 뜨거운 피가 목에서 두 뺨을 향해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레니가 나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녀가 노여움이 담긴 음성으로 물었다. 아니요. 여자가 말했다. 그저 상황을 설명하면서 필요한 정도만큼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오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레니는 그런 말까지 했어요. 자기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면 만에 하나 어머니가 자살을 하실지도 모른다고요. 레니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님의 아버지께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두렵다고요. 레니는 그게 늘 걱정스럽다고 했어요. 내 아들이 아가씨한테 내 사적인 일들을 다 털어놓은 것 같군요. 밭은 부인이 말했다. 아니요, 그건 부인께서 그것들을 아들의 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말했다. 그녀는 가방을 다시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다시 그 갈색의 작은 두 손을 포개며 말했다. 물론 전 레니에게 진실을 말했죠. 그녀가 덧붙였다. 진실? 밭은 부인이 되물었다. 전 레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부인이 지금과 같이 된 건 레니를 너무도 사랑해서가 아니라고요. 그건
부인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레니가 없는 삶을 말이에요. 바튼 부인이 몸을 일으켰다. 갑자기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만 가보는 게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결국 아가씨는 말이죠. 내 아들이 모든 남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저 데이트 상대로 고른 특별할 것 없는 여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지지 않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전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일 때문에 레니에게 파견됐죠.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전 신문기자예요. 레니는 제게 아무것도 이야기하려 들지 않았죠. 전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레니가 점심 식사를 제의했을 때 승낙을 하고 좀 더 캐물었죠. 레니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좋아지게 되었고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죠? 바튼 부인이 물었다. 프렛 살인 사건이요. 여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3년 전 일인데? 바튼 부인이 소리를 높였다. 레니는 이 여자를 지난 3년 동안 비밀리에 만나왔던 것이다. 결국 레니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엄마 때문이 아니라 이 여자 때문이었다. 여자는 벌떡 일어나 야무진 작은 두 손을 바튼 부인의 어깨에 올리고 아래로 지그시 누르며 그녀를 다시 의자에 앉게 했다.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얘기들은 하지 마세요. 바튼 부인은 엄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레니가 오래전부터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어 했나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대요. 3년 전이죠. 3년 전? 바튼 부인은 되물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아가씨는 지금 무척 어려 보이는데. 22살이에요. 레니가 맨 처음 진지하게 청혼을 한 게 언제였죠? 바튼 부인이 물었다. 이것이 바로 레니가 엘리샤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한 이유였다. 여자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꼭 말씀드려야 하나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바튼 부인이 말했다. 난 그저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서. 여자는 다시 웃어 보이며 불현듯 바튼 부인이 앉아있는 의자의 팔걸이에 걸터앉았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녀가 소리를 높였다. 아까는 저보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바튼 부인은 주저했다. 그러다 갑자기 부인도 웃음을 터뜨렸다. 이 젊은 여자가 자신에게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상황이 왠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아가씨는 그래도 내게 할 얘기는 다 하는 것 같군요. 부인이 말했다. 문이 열리면서 헨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의외라는 듯한 표정으로 눈을 껌뻑이고 있었다. 바튼 부인은 순간 이 젊은 여자가 자신의 의자 팔걸이에 다정하게 앉아있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날카롭게 집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죠? 저녁 식사 시간이... 그가 대답했다. 칠면조 요리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전 그만 가봐야겠어요. 잠깐만. 바튼 부인이 명령하듯 말했다.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는 어디서 할 건가요? 아, 차일즈 식당에 갈까 해요. 여자가 씩씩하게 말했다. 1달러면 근사한 크리스마스 정식을 내주거든요. 제게 딱 1달러가 있어요. 아껴둔 거죠. 가족은 없어요? 바튼 부인이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고아예요. 그녀가 밝게 말했다.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마도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를 10명이나 낳겠다고 하는 걸 거예요. 가족이 많지 않으면 집 가지가 않거든요. 물론 아직도 고아원에 있는 건 아니죠? 바튼 부인이 물었다. 그럼요.
아니에요. 여자가 말했다. 17살이 되면 나와야 해요. 그리고 일자리를 찾죠. 저도 취직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아무튼 다들 열심히 살아가죠. 헨리, 맡은 분이 똑 부러지게 말했다. 식탁에 한 자리를 더 마련해 주세요. 아가씨, 이름이 뭐죠? 제니예요. 제니 홀트. 홀트 양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거예요. 맡은 부인이 집사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부인. 헨리는 놀라움이 묻어나는 짧은 탄식과 함께 조용히 문을 닫고 방을 빠져나갔다. 홀트는 진짜 가족 이름인가요? 맡은 부인이 물었다. 제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H로 시작하는 이름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녀가 말했다. 해리슨, 홈즈, 홀트, 허든 등등. 부모님에 대해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밭은 부인이 물었다. 제니는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그저 문 앞에 놓아두고 간 아이죠. 제니가 쾌활하게 말했다. 밭은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군요. 그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무튼 제니 양은 대단해요. 대단해. 부인은 몸을 일으켜 제니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으로 올라가자 자기 자신도 이해하기 힘든 충동이 일어났다. 원래는 제니를 곧바로 손님 방으로 안내할 계획이었지만 그 대신 부인은 레니의 방을 가리켰다. 여기가 레니의 방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들어가서 손도 씻고 원하면 모자를 벗어놓아도 돼요. 고맙습니다. 제니가 말했다. 부인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뒤 호랑가시나무 너머로 레니의 두 눈이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기적이라.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 난 이기적이었어. 너 없는 삶을 두려워했지. 갑자기 레니의 젊은 두 눈이 생기로 가득해 보였고 자신의 두 눈엔 눈물이 차올랐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걸 다 갚을 수 있겠니? 그녀가 조그맣게 혼잣말을 했다. 파란 두 눈이 오랫동안 그녀를 미소와 함께 응시했다. 물론 할 수 있지. 그녀는 두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 할 수 있어. 헨리 집사 앞에서 밭은 부인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딱딱하고 격식을 갖춘 식사 분위기는 오히려 제니를 쾌활하고 명랑하게 만들었다. 이 갈색 눈을 가진 처녀의 맑은 성격과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을 누가 외면할 수 있을까? 밭은 부인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이따금씩 제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헨리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떠올랐다. 그렇게 어쩔 줄 몰라하는 헨리의 표정이 오히려 밭은 부인에게는 재미있을 뿐이었다. 헨리가 식당을 나가자 제니는 자신의 작고 부드러운 갈색 손으로 밭은 부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는 손가락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타이거는 부인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상냥하게 말했다. 레니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부인과 제가 레니에게 얘기를 해줘야 해요. 밭은 부인은 잠시 무거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무슨 뜻이죠? 그녀가 물었다. 타이거는 늘 말했어요. 부인께선 예민하시고 또 엄한 편이라고요. 제니가 설명했다. 레니는 어머니를 두려워해요. 정말로요. 날 두려워한다고? 밭은 부인이 되물었다. 예, 정말 그래요. 제니는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너무나 재미있는 분이세요.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나세요. 전 어머니가 하나도 두렵지 않은걸요. 밭은 부인은 포크를 내려놓고 잠시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러고는 몸을 기울여 손으로 제니의 뺨을 매만졌다. 레니에게 전해줘요.
날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이죠. 그녀가 말했다. 이때 헨리가 자두 푸딩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푸딩은 너무 뜨겁게 달구어져 맨 윗부분에 놓인 호랑나무 가지에 불이 붙을 정도였다. 모든 열매가 활활 타올랐다. 오! 제니가 황홀감에 빠져 탄성을 질렀다. 전 자두 푸딩을 통째로 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녀는 커다란 접시에 담긴 푸딩을 두 사람분이나 먹었다. 진한 향치웨이 소스가 크림처럼 부드러웠다. 벽난로가 지펴진 서재에서 커피를 앞에 두고 앉아있자니 밭은 부인은 문득 편안하고 느긋한 기분이 되었다. 그것은 실로 오랜만에 접해보는 느낌이었다. 훌륭한 저녁 식사를 마음껏 평소보다도 훨씬 더 배부르게 먹었지만 웬일인지 무리 없이 모두 잘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거 알아요? 그녀가 제니에게 말했다. 난 레니가 떠난 후로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웃을 만한 일이 없었죠. 그녀는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질 것만 같은 제니의 갈색 눈을 바라보다 갑자기 다시금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레이스가 달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웃는지.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웃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레니는 살아있으니까. 부인은 손수건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제니 양도 그렇게 느껴요? 전 레니가 무사하다는 걸 알아요. 제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걸 어떻게 알죠? 밭은 부인이 속삭이듯 물었다. 만일 레니가 죽는다면 전 단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자마자. 제니가 말했다. 밭은 부인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레니를 사랑하는군요. 제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요. 그녀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다. 밭은 부인은 제니의 포개진 두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그런데 왜 레니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녀가 묻자 제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너무 두렵기도 하고요. 그녀가 말했다. 제니 양, 부탁이에요. 밭은 부인이 말했다. 레니가 제니 양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리고 나 역시 레니가 그래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해도요? 두 사람은 무척이나 진지하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과 결혼해줬으면 좋겠어요. 밭은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은 레니만큼 좋으신 분이에요. 제니가 말했다. 두 사람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고 제니가 벌떡 일어나 밭은 부인을 껴안았다. 확실히 어머님한테 넘어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가 소리 높여 말했다. 레니에겐 쉽사리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어머니에겐 훨씬 더 힘이 드네요. 저도 어머님이 제 어머님이 된다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엄마를 갖고 싶었는데요. 물론 고아원에서도 잘들 대해주셨지만 그것과는 아무래도 다르죠. 그렇다면 밭은 부인이 제니를 팔로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날 아가씨 엄마로 삼아주겠어요? 제니는 밭은 부인의 눈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만큼 뒤로 물러섰다. 진심이세요? 그녀가 힘주어 물었다. 진심이고 말고요. 밭은 부인은 대답했다. 레니와 내가 함께 바라는 바예요. 나하고 같이 살아요. 레니가 돌아올 걸 대비해서 준비도 하고요. 제니는 그녀의 뺨에 키스를 했다. 그러고는 몸을 일으켜 두 손을 뺨에 갖다 댄 채 테이블 곁에 서 있었다. 제니의 두 뺨은 이제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두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일은 계속하고 싶어요. 레니가 돌아올 때까지는요.
그렇게 해요. 밭은 부인이 말했다. 제니가 몸을 추스르며 말했다. 방값과 식사비는 내고 싶어요. 원한다면 그렇게 해요. 밭은 부인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이어서 제니는 비틀비틀 뒷걸음질을 치더니 커다란 테이블에 기대며 말했다. 밭은 부인, 그럼 이제 제가 타이거와 약혼을 한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밭은 부인이 상냥하게 말했다. 그러자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건 나이 든 여자가 먼저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이 젊은 여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눈부신 빛과도 같았다. 제니의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 그리고 음악도 있었다. 물론 지루하게 들은 크리스마스 캐럴 대신 옆집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였지만 여전히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음악이었다. 레니에게 전보를 보내야겠어요. 밭은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전쟁 부서에 보내면 되던데 보내기 전에 내용을 확인할 거예요. 뭐라고 쓰죠, 제니? 그대로 말씀하세요. 제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제니는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는 차츰 희미해졌다. 밭은 부인이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보낼 거예요. 내 크리스마스 선물은 잘 받았단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승인 완료. 제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에는? 밭은 부인이 물었다. 제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약혼이 성사됐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어머니와 제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레니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밭은 부인이 다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앞으로의 자신의 삶이 웃음으로 가득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이제 레니에게 진 빚을 모두 다 갚은 셈이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웃음 선물이라는 것이 결국엔 아들의 결혼 상대자였네요. 밭은 부인은 남편을 전장에서 잃고 외아들인 레니만을 바라보며 아들에 대해선 전폭적인 사랑을 주면서 자신의 삶을 아들에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밭은 부인은 지금까지 아들을 자신만의 사람으로 생각하며 사랑의 이름으로 구속했던 것을 풀어내며 아들과 제니의 결혼을 적극 찬성하면서 승낙한다는 편지를 같이 보내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사랑은 구속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때 그 깊이는 더 깊어지고 진해지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결말이 참 따뜻하게 지어져서 마음 한켠이 훈훈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펄벅의 단편소설 웃음 선물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Kebab 주요섭 주인나리가 바둑이라는 서양 사냥개 새끼를 얻어오기는 벌써 석 달 전 일이었다. 어떤 일본 사람 사냥꾼의 집에서 얻어온 것인데 처음에는 우유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므로 아씨의 속도 무던히 태우고 나리의 수갑도 무던히 비게 만들었다. 첫 한 주일 동안은 나리의 극진으로 우유를 사다 먹였으나
백만장자가 아닌 형세로 개에게 우유만 먹이기는 너무 심하였다. 그래서 우유를 그만두고 밥을 먹여보기도 했으나 처음 며칠은 먹지 않았다. 그러나 주인 나리와 아씨의 용단으로 우유는 절대로 다시 먹이지 않기로 하고 서양 개에게 그냥 밥은 아무래도 좀 뻑뻑한 즉 흰밥에다 고기 국물을 두어서 맛있게 대접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어멈은 이 주인 내외의 하는 것이 모두 미친 짓같이 보이었으나 물론 말참견할 때가 아니라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우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똑똑히 모르는 어멈에게는 개에게 우유를 먹일 때보다도 흰밥에 고기국을 먹이는 것을 더 못할 짓으로 생각이 되었다. 사람도 흰밥을 못 먹는데 원 개에게 흰밥 고기국이라니 하고 어멈은 부엌에서 아침마다 개밥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혼자 생각하곤 하였다. 처음 이틀은 개가 그 흰밥 고기국을 다치지도 않았다. 하나, 서양 개도 배가 고픈 후에는 별 수가 없었던지 사흘 되는 날부터는 조금씩 짤딱짤딱 핥아먹기를 시작했다. 처음 얼마 동안 개가 흰밥 고기국을 잘 먹지 않는 동안에 어멈은 한편으로는 불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슬그머니 좋은 일이었다. 그것은 주인 아씨가 개 앞에 한번 놓았던 밥은 내다 버리라고 어멈에게 명령하는 까닭이었다. 어멈은 그 흰밥 고기국을 내버릴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세 살 난 귀여운 딸이 있었다. 행랑방 어둡고 더러운 방구석에서 혼자 적적히 울고 웃고 중얼거리고 잠자고 꿈꾸는 이쁜 딸 단성이 있었다. 첫날 개가 다치지도 않은 개밥을 들고 행랑으로 나와 어멈은 그 밥을 단성이에게 주었다. 단성이는 세상에 난 이후로 흰밥 고깃국이 처음이었다. 오죽이나 만나게 그가 그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으랴. 더욱이 과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미 젖에서 젖이 잘 나지를 않으므로 젖도 변변히 못 얻어먹고 자라난 단성이에게는 이 흰밥 고깃국 한 그릇이 그동안 쌓였던 영양분량을 한꺼번에 모두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이 맛나고 좋은 물건이었다. 그렇게도 맛나게 그릇 밑까지 핥는 단성이의 조그만 모양을 볼 때 어멈은 눈물이 나도록 기뻤다. 그 후에도 며칠 동안 개가 밥을 조금만 먹고는 늘 남기는 고로 개가 처음이 되어서 맛을 못 들여 많이 안이 먹는 이유도 있겠지만 개밥 얻어먹는 재미에 어멈이 일부러 밥을 많이 담아다 주는 까닭도 있었다. 주인 아씨가 무어라 말을 하는 것도 아니건만은 어멈은 그의 마음속을 아씨가 알까 싶어서 개밥을 많이 담을 때마다 주인 아씨가 옆에 있으면 변명 삼아서 잘 먹지도 않는 거 많이나 담아다 줘야 그래도 좀 먹는다우 하고 중얼거리곤 했다. 어멈은 매일 흰밥 고깃국을 얻어서 단성이도 먹이고 저도 그 짭짤하고 단 국물과 입안에서 녹아 쓰러지는 듯한 매끈매끈한 쌀밥 한두 술을 얻어먹을 수가 있었다. 한 번은 좀 너무 많이 담았던 개밥을 바가지에 쏟아들고 행랑으로 나가자 일본 사람의 집에 가서 두부 팔아주고 월급 5원씩 받는 단성이 아범이 마침 집에 들렀으므로 그것도 오래간만이라고 그것을 바가지채 먹으라고 주었었다. 아범은 시장하던 끝이라 단성이가 입에 손가락을 물고 그의 입과 손만 치어다보고 앉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훌훌 모두 들이마시었다. 안에서 오늘 누구 생일날이요? 하고 아범이 개밥을 먹으면서 물어보았다. 어멈은 남편이 방금 맛있게 먹는 밥을 개 먹다 남은 것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생일날은 꼭 생일날만 고깃국을 끓여 먹습니까? 그저 끓이게 돼서 끓였지 하고 우물쭈물해 버렸다. 이때까지 아버지만 쳐다보던 단성이는 아버지가 내려놓는 빈 바가지를 보고 그 바가지를 끌어안고 으아 하고
울며 쓰러졌다. 어머니 점심에 또 얻어다 주기로 약속하고 겨우 달래어 놓았다. 아버지는 그런 줄 알았더면 안 먹을 걸. 난 그 오카미상 여주인이 청결통에 내버리는 흰밥 부스러기나 있다 하금 배부르게 얻어먹는 걸 하고 단성이 몫을 공연히 먹어서 불쌍한 딸년을 울린 것을 후회하면서 월급 받으면 댕구알 사탕 사다 주기로 약속하고 일어서 나갔다. 그러나 개도 먹지 않고는 못 사는 법이다. 두 주일이 못 되어 개는 그 흰밥 고깃국을 있는 대로 홀딱 먹어 없애게 되었다. 더욱이 자라나는 개라 매일 식량이 늘어서 무섭게도 밥을 많이 먹어댔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아무리 밥을 많이 주어도 개가 먹다가 남기는 법이 없었다. 주는 대로 먹는 개는 물론 단성이가 지금 어두운 방에서 흰밥, 고깃국을 꿈꾸고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알 리는 없었다. 또 안다고 한들 그를 위해 밥을 남길 자선심도 없을 것이다. 지금 매끼 어멈은 단성이를 낙망시키었다. 어멈은 언제나 단성이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팔자 없는 입에 뚱딴지 버릇을 배워서 큰 야단이 났다. 하루는 단성이의 성화를 더 받을 수도 없고 또 그 애원을 저버릴 수도 없고 해서 개밥은 내다가 단성이를 먹이고 저희가 먹으려고 지었던 조밥을 슬그머니 개를 주었더니 개는 킁킁 두어 번 맡아보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끙끙 앓으면서 돌아갔다. 주인 아씨는 이놈의 개가 오늘은 개거리 들렸나? 원 한 사날 못 먹은 개처럼 구네. 하고 쫑알거리였다. 설거지를 하면서 어멈은 아씨가 혹 어멈의 비밀죄를 발견할까 보아서 속이 얼마나 죄였는지 모른다. 아무도 없다면 그 밉살스럽게 끙끙거리며 온 부엌 안을 헤매는 개새끼를 도마 위에 놓인 식도로 쿡 찔러 죽여버렸으면 좋을 생각이 났으나 꾹 참지 않을 수 없었다. 어찌도 속이 죄고 또 이유는 어멈 자신도 잘 분해하지 못하나 원통하고 분한지 속이 클클하고 안타까워서 씻고 있는 사발이라도 한 게 내동댕이를 치고 몸부림을 하고 싶었으나 그럴 처지가 아니라 죄를 숨기는 듯 용서를 비는 듯한 눈으로 아씨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나오지도 않는 웃음을 억지로 만들어 웃어 보이었다. 설거지를 겨우 마치고 즉시 어멈은 행랑으로 뛰쳐나왔다. 나와서는 잡담 정지하고 그때 문턱에 앉아 오줌을 내싸고 있는 단성이를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들어가서 엉덩이가 깨어져라 하고 몇 번 몹시 갈기였다. 이씨앙, 썩어대 나갈 년의 애미나이, 그 팔자에 네 밥은 무슨 네 밥을 먹는다고. 어멈은 단성이를 탁 밀치어 내버리었다. 단성이는 아랫목으로 굴러가 떨어지면서 벼락치듯이 악을 써 울었다. 어멈은 씩씩거리며 앉아서 대롱대롱 굴며 서럽고 아프게 우는 단성이를 바라다 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려 얼룩이를 되는 대로 짓는 햇빛 못 봐 시든 얼굴, 뼈만 남은 여윈 손발, 가을이 깊었건만 아직 호돗을 감고 있는 조그만 몸뚱어리. 저것이 내 것인가? 하고 생각하며 어멈은 말할 수 없이 설고 애처롭고 후회가 났다. 더욱이 그의 엉엉 울음소리는 어멈의 오죽 간장을 모두 녹여내는 듯하였다. 이 쌍놈의 애미나야, 상계도 소리내 울갔네? 방치마 좀 보구야 말간? 뚝 끊쳐? 상계 못 끝이 갔네? 울음소리는 뚝 끝이었다. 난 때부터 절대 복종으로 버릇된 관능은 위협 한마디면 좌우하기에 힘이 없는 것이었다. 울음소리는 멎었으나 단성이가 울기를 그친 것은 아니었다. 들먹거리는 어깨, 코를 길게 들이마시는 소리, 이따금 숨을 한꺼번에 서너 번씩 들이쉬는 소리, 또
이따금 참을 수 없이 이새로 새어나오는 짧은 느낌소리. 저것이 에미를 못쓰게 만나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는가? 하고 생각하니 어멈은 더 견딜 수가 없었다. 후회와 같이 그러면서도 어멈이 된 위험을 보전하려는 구차스러운 억제. 어멈은 단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동글동글한 눈이 눈물로 채워졌다. 그런 억지로 울지 않으려 했으나 코가 씽해지면서 골치가 지끈 아팠다. 두 줄기 눈물이 여윈 뺨 위로 주르륵 내리 흘렀다.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어멈은 미친 개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단성이를 얼싸 안고 뒹굴었다. 단성아, 단성아, 에구, 내 딸아, 내 애미가 몹쓸 년이다. 자, 울지 마라, 엉? 단성이는 더욱 소리내 울었다. 어멈도 슬피 울었다. 단성이의 따끈따끈한 뺨이 어멈 뺨에 닿을 때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단성이를 본능적으로 꽉 끌어안았다. 새로운 눈물이 멎을 줄도 모르고 흘러내리었다. 그 후에 단성이는 일체 흰밥에 고기국을 달라는 말을 한 번도 다시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바둑이를 데려온 지 한 달이 좀 넘은 때 단성이 아범은 업을 잃었다. 별로 잘못한 일도 없으나 영업을 축소한다는 이유로 밥자리를 떼었다. 그 후 두어 주일이나 다른 데 일자리를 구하느라고 번둥번둥 놀고 있다가 나카무라조에서 대판 오사카인가 어디로 노동자를 모집해 가는데 노자는 그냥 대주고 가서는 하루에 2원씩이나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한다고 3년을 약속을 하고 동네 태손이 아범과 그 밖에도 여러 노동자와 함께 일본으로 갔다. 떠나면서 아범은 돈 벌어 가지고 3년 후에 단성이 입을 고운 양복 신시가에서 두부 팔러 다니면서 일본 아이들이 입은 것을 보고 어찌든 마음에 들던지 언제든지 돈이 좀 풍부히 생기면 꼭 하나 사다 입히기로 벼르고 있었으나 아직 실행을 못했던 것이다. 고운 양복을 사다 주기로 약속을 했다. 어멈은 남편을 그렇게 멀고 생소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좀 마음이 아니 놓이고 어째 무서운 생각이 들었으나 가서 3년 후에는 돌아오며 많이 얼마나 많이일지는 모르나 하여간 많이 벌어온다는 말에 귀가 벌룩하고 더구나 태손이 아범이랑 같이 가니까 별로 염려가 없으리라고 억지로 마음을 진정하였다. 3년 세월이라니 잠깐이지 뭐 하고 어멈은 3년 후에 돈 전대차고 돌아올 남편을 상상하고 혼자 한숨을 지었다. 바둑이는 그동안 벌써 꽤 컸다. 바로 제법 큰 개가 되어서 모를 사람이 오면 컹컹 짖는 소리도 차차 굵어지고 다갈색 털이 매끈매끈이 난 몸뚱어리는 살이 포동포동 찌고 기름이 반지르르 흘렀다. 단성이는 일간 차차 몸이 더 쇠약해갔다. 저고리를 벗으면 갈비뼈가 아롱아롱하고 두 눈 아래는 영양불량으로 시커멓게 멍이졌다. 따라서 식성은 더욱 고약해져서 아무런 것이 생기는 대로 주워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바둑이는 매일 주인나리가 앉고 귀해하고 다루어서 아는 사람을 보면 무릎으로 부득부득 기어오르고 뺨과 손등을 핥고 하여 거리낌 없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또 모두의 귀염을 받았다. 그리고 서양계로 우유를 안 먹고 밥과 고깃국을 먹는다고 누구에게서나 기특하다는 칭찬을 들었다. 그러나 단성이는 행랑방 아래 구겨박히어서 더욱이 추운 겨울이 되었으므로 바깥 구경은 하지도 못하고 더욱이 사람을 보면 모두 무서운 듯이 어릿어릿하여 그 공허한 눈에는 공포와 의심뿐이 방황할 따름으로 주인집에 드나드는 손님들 중에도 하나도 이 단성이를 주의하는 이가 없고 또 그 초췌한 얼굴이나마 본 이가 몇 사람이 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개는 차차 더 크고 자유스럽게 되어서 그 커다란 귀를 벌룩거리면서 바깥마당으로 뛰쳐나오는 때는 만일
그때 단성이가 거기 있다가는 그만 혼비백산하여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황급히 방으로 뛰쳐들어가곤 했다. 단성이에게는 그 커다란 개가 한없이 무서웠다. 그 길쭉한 입으로 단성이를 깨물어 삼킬 것 같았다. 그러나 바둑이는 단성이는 본체도 아니하는 모양 같았다. 한 20일 전부터 단성이는 자리에 누웠다. 기침을 콜롱콜롱 하면서 열이 있는 것이 감기가 들린 것 같다고 하여 어머문 며칠 내버려 두면 나으리라 하여 무관심하였다. 그들에 속한 백성들은 자연을 가장 좋은 의사로 믿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러나 단성이의 병은 그리 쉽게 나을 것이 아니었다. 자리에 누운 지 사흘이 못 되어 위중해졌다. 죽도 한술 떠넣지 않고 연해 기침을 하며 열이 났다. 어멈은 그제야 심상치 않은 줄 알고 놀라서 주인아씨께 말하여 감기약 한 봉지를 얻어먹이고 땀을 내이면 낫는다고 하여 안집에 사정을 하여 나무를 좀 얻어다가 불을 많이 떼고 온몸을 더러운 이불로 푹 덮어주었다. 이튿날 아침 어멈은 단성이가 거의 죽게 된 것을 발견하고 몹시 놀랐다. 감기보다는 필경 무슨 다른 병이라고 직각한때 어멈의 온몸은 떨리고 코는 흔들렸다. 어찌하랴? 그는 주인아씨에게 그 사연을 아뢰었더니 의사를 청해다 보이라고 한다. 그는 주머니에 돈이 없음을 알면서도 황망히 가까운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왔다. 깨끗한 새 외투를 입고 가방을 든 의사가 그 더러운 방 안으로 들어갈까 하고 어멈은 스스로 염려하고 부끄러워했으나 지금 그런 것을 꺼릴 때가 아니었다. 어멈은 의사의 얼굴만 바라다 보았다. 사형 선고가 내리는가? 어멈의 눈은 의사의 입술에 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의사의 입만 바라보았다. 별로 염려는 마시오 하는 말이 떨어질 때 어멈은 다시 산 것 같고 제 귀를 의심하게 되어서 재차 물었다. 의사는 그런데 먹이는 것을 조심해 먹여야겠소. 허튼 것은 먹이지 말고 고기 국물, 우유 같은 것이 좋고 밥은 네 밥을 먹이고 병이 조금 낫거든 닭고기도 좀 먹이고 달걀 같은 것을 먹이면 좋지요. 다른 병보다도 먹지 못한 병이니깐 약은 별로 쓸 것이 없으나 원한다면 좀 이따 애 시켜 보내리다. 그리고 문을 이렇게 꼭 닫아두지 말고 신선한 공기를 좀 통하게 하소. 그래도 추워서는 안 될 테니 불을 많이 떼고 문을 잠깐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키곤 해야 돼요. 하고 의사는 갔다. 속에서 안 나오는 것을 부끄럼을 무릅쓰고 시제 돈이 없으니 일 후에 월급 사원을 타거든 올림하고 겨우 말해서 의사를 보내놓고 돈도 없는데 약은 차라리 보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속으로 혼자 생각하였다. 어멈은 정신 잃은 년처럼 찬바람이 병자의 온몸을 스치고 엄습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문턱에 주저앉은 채 의사가 가방을 끼고 나가던 대문간만을 멀거니 바라다 보고 앉아 있었다. 약도 얼마 먹였으나 효험이 없었다. 날로 글러져가는 형세를 보아서는 의사를 다만 한 번이고 더 청해다 보이고 싶었으나 지난번 왔을 때 인력과 싹도 못 주고 또 약값도 못 준 것을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다시 그를 청할 용기가 없었다. 주인 아씨에게 월급을 한 달치 먼저 구워주는 셈치고 빌려달라고 여쭈어 보았으나 나리가 월급 받을 날이 아직 안 되어서 현금이 없다고 거절을 당하였다. 요새 며칠 단성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방황하였다. 그런데 어젯밤 처음으로 단성이는 다 죽어가는 소리로 오만이 나 네 밥에 고기국이랑 좀 주렴 하고 두 달 동안이나 일체 입 밖에 내지 않던 말을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어멈은 부끄럼을 무릅쓰고 그 사연을 주인아씨에게 아뢰었더니 주인아씨는 아니 미친 소리 하지도 마소. 한 달씩 앓던 애가 밥을 먹다니
체해 죽으라고. 이건 내다 죽이나 쑤어주소. 하고 흰쌀을 한 줌 집어주었다. 어멈도 그럴듯이 생각되었다. 우선 흰 죽이라도 쑤어주면 조 미음보다 얼마나 맛있게 먹으랴 하고 생각하니 한없이 기쁘기도 하고 주인 아씨가 고맙기도 하였다. 죽을 할 수 있는 대로 좀 많게 하려고 물을 많이 두어서 죽이 그만 미음이 되다시피 하였다. 단성이는 죽을 한 술 떠먹어보고는 다시 더 안이 먹었다. 이게 이 니 팝인가? 하고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한마디 하고는 아무리 권하여도 영 흰 죽을 먹지 않았다. 어머니 마음속에 흰밥에 고깃국을 꼭 단성이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먹여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다. 땅, 전당 내일 감이라도 있나 휘둘러 보았으나 의복까지나 있던 것을 단성이 아버지가 일본 갈제, 차비는 나카무라 조에게 담당해 준다고 한들 객지에 가면서 그래 돈 한 푼 없이야 갈 수야 있겠느냐고 해서 모조리 땅을 잡혀 돈 5원을 만들어 주어 보내놓고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멈은 방금 안방 마룻간에서 흰밥 고깃국을 실컷 먹고서 있을 바둑이를 그려보았다. 우리 단성이는 그래 개만도 못하단 말인가? 왜? 단성이는 가쁜 듯이 숨을 자주 쉬었다. 니 밥이나 한 그릇 고깃국. 어멈은 죽그릇을 들고 벌떡 일어섰다. 안에 들어가서 고깃국물을 좀 얻어서 죽 속에 쳐다가 먹여볼 생각이었다. 안에 들어서니 마침 주인날이는 밖으로 나가고 아씨가 먹다 남은 밥과 고깃국을 개밥 대야에 주르르 들어 쏟는 때이었다. 아씨는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어멈은 조심조심히 마루 옆으로 가서 개밥궁이를 넌지시 들여다보았다. 아직도 밥이 한 절반이나 들어있었다. 여기서라도 국물을 좀 얻어가야겠다. 하고 어멈은 생각하였다. 개밥궁이를 들어 국물을 좀 국그릇에 쏟으려 하니 다 자란 개는 제 밥을 안 빼앗기겠다고 어멈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그 서슬에 어멈은 죽그릇을 땅에 내리치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어졌다. 단성이를 먹이려던 흰죽이 겨울 아침 언 땅 위에 쏟아져서 땅을 하얗게 덮고 거기서 김이 문문 났다. 어멈은 개를 너무나 괘씸하다고 생각하였다. 국국물 조금 얻어갈라는데 이 쌍놈이가이 하면서 그는 개밥궁이를 개를 향해 내갈기였다. 이거 무얼 또 새벽부터 깨트리니? 하는 주인 아씨의 쨍한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오고 그의 찡그린 얼굴이 부엌문 앞에 나타났다. 밥궁이로 얻어맞은 개는 저도 지지 않겠다는 듯이 달려들어 어멈의 팔을 덥석 물었다. 어멈은 통분과 본능적 자위심과 복수심으로 온몸이 떨렸다. 그의 앞에는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못 개 한 마리가 있을 따름이었다. 어멈은 달려들어 개 허리를 두 다리 새에 끼고 언 땅 위로 뒹굴었다. 그리고 그 억센 어금니로 개 몸뚱이를 되는 대로 물어뜯었다. 어멈의 물린 팔에서 피가 흐르고 개 몸뚱이에도 이곳 저곳 어멈에게 물린 곳에서 피가 흘렀다. 피투성이가 된 두 동물은 미친 듯이 서로 애쓰며 뜰 위에 뒹굴었다. 주인 아씨는 이 갑작광경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발을 동동 굴렀다. 여인들은 갑자기 이상한 일, 무서운 일을 당하면 아득해져서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고 선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법이다. 아까운 개가 죽지는 않을까 하여 가서 뜯어 말리고도 싶었으나 그러나 개한테 저도 물리거나 또는 의복에 피치를 할까 겁이 나서 그러는지 못하고 그냥 두 팔을 벌리고 선 채 어멈 왜 미쳤나? 하고 빽빽 소리만 질렀다. 사람에게 악이 난 후에는 못할 일이 없다. 시골 사람들이 밤에 산골에서 혼자서 악으로 범과 싸워 범을 물어뜯어 죽인다는 말은
늘 듣는 말이다. 어멈에게도 이 악이 남해. 그 악은 40년 동안이나 그 큰 몸뚱어리 어느 구석인가 박히어 있으면서도 아직 한 번도 나올 데가 없었던 것이 오늘 이 위기에 있어서 그것은 그 모든 위력을 가지고 폭발된 것이다. 그 악은 개 한 마리를 물어뜯어 죽이기에는 조카였다. 물론 어멈도 여기저기 여러 곳을 그 개에게 몹시 물리었다. 어멈 의복은 새빨갛게 피로 물들었다. 개가 이미 매기 없이 어멈하는 대로 내버려둔 것도 감각하지 못하던 어멈은 그냥 개를 물어뜯으면서 우연히 마당 귀편에 허옇게 얼어붙은 흰밥에 고깃국을 보았다. 그에게는 단성이가 다시 생각이 되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죽어 늘어진 개 시체를 내버리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그 개밥 얼어붙은 것을 긁어 얼마 모아주고 나는 듯이 그는 행랑방으로 나왔다. 방문은 아까 열고 나간 채로 열려 있었다. 방 안은 바깥같이 싸늘하였다. 단성아, 자, 네 밥에 고깃국 가져왔다. 예, 단성아, 단성아 하는 어멈의 말소리는 입으로 가득하여 잘 알아들을 수 없게 중얼거리었다. 단성이 입에서는 영 대답이 없었다. 그의 곱게 감은 눈은 영영 다시 뜨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감은 것이었다. 정신 나간 어멈은 달려들어 예, 단성아, 아 하며 그를 끌어안고 뒹굴었다. 이때에야 행랑까지 쫓아나온 아씨는 무서워서 방 안에 들어는 못 오고 문 밖에서 이 광경을 들여다보고 서 있었다. 이게 이 니파비가? 하는 원망 섞인 목소리를 어멈은 또 들었다. 어멈은 단성을 흔들었다. 예, 또 말해라. 응? 그러나 단성이는 대답이 없었다. 어멈은 그 소리가 문 밖에서 나는 것을 들었다. 어멈은 문 밖에 단성이가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어멈은 단성이 시체를 내던지고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어멈은 피투성이가 된 치마를 내두르면서 단성아, 단성아를 부르며 큰 거리로 다른 박질에 나아갔다. 개의 피와 어멈의 피로 새빨개진 치마는 마치 붉은 깃발처럼 어멈 머리 위로 겨울바람을 받아 펄럭거리었다. 주인 아씨는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지금 미치광이 할미 하나가 피로 새빨개진 붉은 적삼을 입고 미친 고함을 소리소리 지르면서 대로로 나갔으니 곧 체포하기를 부탁한다는 전화이었다. 그리고 다시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는 어멈이 미치어서 나갔으니 어디 다른데 어멈을 하나 구해보라는 전화를 하고 끊었다가 조금 후에 다시 어멈이 바둑이를 물어뜯어 죽이고 미치어 나갔다고 전화하였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죽어가는 딸을 위해 개밥을 놓고 개와 다투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도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설의 중반부터 느껴지는 감정은 정말 가난하다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도 만드는 것인가 싶어서 조금 언짢기도 하고 주인공 어멈의 심정이 되어보니 너무나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세 살 딸을 먹이기 위해 개밥을 훔쳐다 주어야 하는 엄마의 심정, 주인 아씨의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하는 상황,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하층민에게 도덕이나 윤리는 경계가 사라지고 맙니다. 아니, 의미가 없어집니다. 작가는 인간이 인간다웁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할 기준마저 사라진 이른바 동물적 수준까지 떨어진 모습을 묘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설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간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처절한 가난에 있고 그것이 인간을 얼마나 비참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는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희망을 제시하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요섭의 신경향파 문학의 한계라고 지적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주요섭의 개밥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아기 도련님, 타고르 라이차란이 하인 신분으로 그 집에 들어온 것은 그의 나이 12살 때였다. 그는 주인과 같은 계급이었다. 그런데 집안이 몰락하는 바람에 하인 신세로 전락한 것이었다. 라이차라는 그 집의 어린 아들 아누쿠를 맡아 길렀다. 세월이 흘렀다. 소년 아누쿠는 라이차라는 품을 떠나 학교에 갔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을 마친 뒤에는 사법계통의 일자리를 얻었다. 결혼할 때까지 라이차라는 아누쿨의 유일한 시종이었다. 아누쿨이 결혼한 후 라이차란에게 주인이 한 사람 더 생겼다. 아누쿨의 부인이었다. 아누쿨의 새 신부가 들어온 후 라이차란은 아누쿨에게 기울이던 정성을 그녀에게도 똑같이 쏟았다. 아누쿨 부부는 아들을 하나 낳았다. 라이차란은 이 귀한 아기를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 라이차라는 아기를 무척 사랑했다. 온종일 아기를 품에 안아 키우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다. 어느덧 기어서 문지방을 넘을 수 있게 되었다. 라이차란이 잡으러 가면 아기는 까르르 웃고 소리를 지르면서 붙잡히지 않으려고 달아나곤 했다. 아기의 재롱을 보면서 라이차란은 여주인에게 흐뭇한 표정으로 말하곤 했다. "도련님은 장차 훌륭한 판사님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적들이 찾아왔다. 아기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것도 라이차란에게는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아기가 자기 아버지를 빠빠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마마라고 부르며 라이차란을 찬나라고 불렀을 때 라이차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라이차라는 아기 커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기가 커가면서 라이차라는 여러 가지 새로운 재주를 익혀야 했다. 입에 고삐를 물고 엎드려 무릎으로 걸으면서 말 흉내를 내야 했고 아기의 작은 키에 맞추어 씨름도 해야 했다. 그는 아기 씨름꾼의 기술에 의하여 매번 패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해 아누쿨은 파드마 강변의 한 지방마을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캘커타를 지나가며 아누쿨은 어린아들에게 비단조끼, 금술이 달린 모자, 팔찌와 발목 장식을 사주었다. 그리고 함께 산책을 했다. 장마철이 왔다. 날마다 큰 비가 퍼부었다. 강줄기는 마치 굶주린 뱀처럼 마을의 높고 낮은 집들과 논밭을 집어삼켰다. 홍수는 큰 풀들이며 모래섬에 펼쳐진 목황마 군락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따금 강둑이 무너지며 천둥치듯 엄청난 소리를 냈다. 파드마 강이 쉬지 않고 쏟아내는 함성은 아주 멀리서도 들렸다. 물살들은 빠른 속도로 일렁이며 흘러갔다. 비개인 어느 날 오후, 구름 낀 날씨였지만 공기는 그런대로 상쾌했다. 라이차라는의 어린 독재자, 아기 도련님은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때를 써서 인력거에 올라탔다. 별 수 없이 라이차라는 인력거를 몰고 집을 나섰다. 강둑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날씨가 궂어서인지
들판에는 사람 한 명 없었다. 강가에도 배 한 척 보이지 않았다. 강 건너 구름이 서편을 향해 갈라지는 중이었다. 지는 해의 조용한 의식은 불타오르듯 찬란한 광명 속에 나타났다. 이 고요한 경지에서 아기 도련님이 손가락으로 눈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찬나, 저기 예쁜 꽃. 강둑 사이에 서 있는 카담바 나무에 꽃이 만발해 있었다. 아기 도련님은 눈을 반짝이며 그 꽃을 쳐다보고 있었다. 라이차라는 아기 도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 오전에 그는 꽃무더기를 가지고 조그만 수레를 만들어 주었는데 아기 도련님은 아주 즐거워했고 그 작은 꽃수레를 끈으로 매서 신나게 끌고 다녔다. 덕분에 라이차라는 오전 내내 어린 독재자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라이차라는 카담바 나무의 꽃을 따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려면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탕을 철벅대며 건너갔다 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맞은편 하늘을 손가락질하며 과장되게 엉너리를 쳤다. 야, 저기 좀 봐, 도련님. 저기 저 새 좀 봐요. 그러면서 얼른 인력거를 돌려 밀고 갔다. 그러나 장차 훌륭한 판사가 될 아기 도련님이 쉽사리 카담바 나무의 꽃을 잊을 리 없었다. 게다가 그날따라 주변에는 아기 도련님의 눈을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 거짓 새 울음소리만으로 아기 도련님의 신경을 돌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좋아요, 도련님. 아기 도련님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라이차란도 그 마음을 돌릴 묘안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대신에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요. 내가 가서 예쁜 꽃을 꺾어 올게요. 물가에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해요. 수차례 당부한 라이차라는 바짓가랑이를 무릎까지 걷어올렸다. 그리고는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나무 있는 대로 질퍽질퍽 건너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기 도련님은 인력거에서 내려서고 말았다. 그리고 하필이면 절대 가지 말라고 한 강 쪽을 향해 걸었다. 강물은 여전히 세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찰랑이는 물결은 마치 말 안 듣는 수많은 어린애들처럼 깔깔깔 웃으며 라이차란으로부터 도망쳐 달아나는 것처럼 보였다. 아기 도련님은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그리하여 강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길가에 조그만 막대기가 하나 놓여 있었다. 막대기를 집어든 아기 도련님은 강둑에 앉아 낚시질 흉내를 냈다. 강의 요정들은 장난꾸러기였다. 신비스러운 목소리를 내며 아기 도련님을 자기들의 놀이터로 초대하고 있었다. 잠시 후 카담바 나무에서 꽃을 한 움큼 꺾은 라이차라는 인력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아기 도련님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얼굴에 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런데 아기 도련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인력거에도 그 앞에도 뒤에도 주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기 도련님은 찾을 길이 없었다. 한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눈앞에 자욱한 안개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가슴이 찢어질 듯 고함을 내질렀다. 도련님, 어디 계세요? 도련님. 아무 대답도 없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찬나, 나 여기 있어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울음소리도 웃음소리도 심술궂은 고함소리도 찡얼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강물만이 콸콸거리며 무뚝뚝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어린애 하나 죽는 따위의 사소한 일에는 참견할 여유도 없다는 듯이. 저녁이 되었다. 아기 도련님과 라이차란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아기 도련님의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자리에 앉지 못했다. 그녀는 여러 사람을 써서 사방팔방으로 아들을 찾아 나섰다.
모두 초롱을 들고 뿔뿔이 흩어졌다. 사람들은 마침내 파드마뚜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혼자서 미친 듯이 이리저리 헤매는 라이차란을 발견했다. 그는 실성한 사람 같은 표정으로 강변을 바삐 오가며 소리치고 있었다. 도련님, 도련님! 사람들이 라이차란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라이차란은 안주인의 발밑에 풀썩 넘어지며 엎드렸다. 사람들이 아기 도련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거품울었다. 반쯤 정신이 나간 라이차라는 자기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람들 대부분은 파드마강이 아기 도련님을 삼켜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날 오후 한 무리의 집시가 마을 밖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들이 아기를 슬그머니 데리고 간 것은 아닐까? 아기 도련님의 어머니는 라이차란이 어린애를 숨겨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품었다. 놀라움과 절망과 슬픔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다. 그녀는 라이차란을 불러서 애타게 간청했다. 라이차란 영감,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제발, 내 자식을 돌려주세요. 돈은 달라는 대로 주겠어요. 제발, 내 자식만은 돌려주세요. 라이차라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내내 눈물을 쏟으며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아누쿨 역시 아이를 잃은 상심이 컸지만 어렸을 적부터 자신을 돌봐온 라이차라니 그런 짓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를 타일렀다. 라이차라는 우리 가족과 같은 사람이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그러자 아내는 대답했다. 아기가 몸에 금붙이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누가 아나요? 라이차란이 순간의 욕심으로 눈이 멀었는지. 아누쿨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라이차란은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갔다. 그 해가 저물 무렵. 나이든 라이차라는 아내가 산의 아이를 낳고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로서는 처음 보는 아들이었다. 갓난애를 안아든 라이차라는 가슴은 억누를 길 없는 감정으로 북받쳐 올랐다. 아기 도련님 생각이 절로 났던 것이다. 이 아이가 아기 도련님 대신 태어난 생명은 아닐까? 라이차라는 묘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오랫동안 모시던 주인 아누쿨이 어린 아기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뒤 자기만 자식을 낳아 행복을 누린다는 상황이 결코 좋지 못한 일인 것 같았다. 아기의 이름은 파일라로 지었다. 라이차란의 누이가 지은 이름이었다. 갓난애의 어머니 노릇은 라이차란의 누이가 도맡아 해주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기는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었다. 여러 날이 지났다. 라이차란의 마음에 차차 변화가 생겼다. 신기한 일이었다. 누워만 있던 파일라가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얼굴에 장난기를 띠며 문간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파일라 역시 하는 행동들이 놀랍게도 영리해 보였다. 그 목소리며 웃음소리, 울음소리, 몸짓은 아기 도련님이 그것과 똑같았다. 한 번은 파일라의 힘찬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데 라이차란의 가슴이 무섭게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알지 못할 저 세상으로 갔을 옛날의 아기 도련님이 자신을 찾으며 부르짖는 소리 같았기 때문이었다. 파일라는 말을 빨리 배웠다. 파일라는 갓난애의 옹알거림으로 빠빠, 마마, 하고 중얼거렸다. 어느 날 이 빠빠 마마 소리를 들은 라이차란의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간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주인 아기는 찬 날을 잊지 못하여 그의 집에 다시 태어난 것이다. 라이차란은 몇 가지 이유를 꼽아보았다. 첫째,
파일라는 아기 도련님이 죽은 후에 곧 태어났다. 둘째, 자기 아내는 중년이 되어서야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녀는 그런 축복을 받을 만큼 공덕을 쌓지 못했다. 다시 말해, 아기가 생긴 데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셋째, 파일라가 아장아장 걸으며 옹알거리는 빠빠, 마마 소리는 예전의 아기 도련님의 옹알이와 똑같다. 마지막으로, 파일라도 아기 도련님과 마찬가지로 똘똘하게 크고 있다. 장래에 훌륭한 판사가 되기에 충분한 제목으로 보인다. 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라이차라는 아누쿠르의 아내이자 아기 도련님의 어머니인 전 안주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마님의 생각이 옳았어. 나는 그 집의 소중한 아이를 훔친 것이나 마찬가지야. 라이차라는 엄청난 양심의 가책으로 가슴이 아팠다. 그 뒤 라이차라는 파일라를 훌륭히 키우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아기의 헌신적인 시종이 되어 부잣집 자식이나 다름없이 아기를 정성들여 길렀다. 아기용 인력거도 사고 노란 비단 조끼도 사고 금으로 수를 놓은 모자도 샀다. 죽은 아내의 폐물을 녹여 팔찌도 만들고 발목 장식도 만들었다. 이웃의 어린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이 유일한 동무가 되어 밤이나 낮이나 시중을 들다시피 했다. 파일라는 소년이 되었다. 동네 아이들은 그를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놀렸다. 너무 귀염을 받고 자라서 버릇이 없었고 신분에 비해 화려한 차림새로 다녔기 때문이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자식을 지나치게 위하는 라이차란을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윽고 파일라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다. 라이차라는 가지고 있던 작은 땅을 팔아 캘커타로 이사했다. 거기서 자신은 남의 집 하인으로 고된 일을 하며 파일라를 학교에 보냈다. 파일라는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옷을 입었으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기 위해 라이차라는 극심한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루 세 끼를 겨우 주먹밥으로 연명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는 늘 말했다. 아기 도련님, 그리운 아기 도련님,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내 집을 다시 찾아주다니. 네, 다시는 너를 고생시키지 않으련다. 그렇게 열두 해가 지났다. 소년 파일라는 읽기도 쓰기도 모두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총명하고도 건강하고 또 잘생긴 아이로 성장했다. 파일라는 자기 용모를 가꾸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다. 게다가 사치를 일삼으며 돈을 마구 썼다. 파일라는 라이차란을 아버지로 존경하지 않았다. 아버지다운 애정을 가진 분이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늘 하인처럼 자신의 시중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파일라가 있는 기숙사의 학생들은 촌스럽기 그지없는 라이차란의 행동거지와 옷차림을 놀림거리로 생각했다. 파일라는 아버지의 등 뒤에서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거들었다. 라이차라는 점점 늙어갔다. 아들 때문에 늘 굶주렸기 때문에 건강도 급속히 나빠졌다. 그러다 결국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 라이차라는 고용한 사장은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정신마저 아둔해진 그에게 신경질을 부렸다. 마침내 라이차라는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땅을 판 돈도 다 써버린 뒤였다. 라이차라는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했다. 그는 짐을 꾸렸다. 그리고 파일라에게 약간의 돈을 주며 말했다. 시골집에 볼일이 있어서 내려간다. 곧 돌아오마. 라이차라는 바라세트로 갔다. 거기에서 아누쿨이 치안판사를 하고 있었다. 아누쿨의 부인은 여전히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더 낳지 못했다. 그날 오후, 법정에서 길고 지루한 시간을 보낸 아누쿨은 해가 지는 뜰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의 부인은 떠돌이 장사꾼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약초를 사고 있었다. 장사꾼은 그 약초를 달여 먹으면 곧 아이를 가지게 될 거라고 떠벌리고 있었다. 뜰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누가 왔나 내다보던 아누클은 라이차란을 발견했다. 한때 가족같이 지냈던 옛날의 늙은 하인을 본 아누클은 반가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저 안주인마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누클은 라이차란을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옛날의 감정이 채 가라앉지 않은 안주인은 뻣뻣하게 서서 라이차란을 대했다. 라이차란은 양손을 마주잡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마님, 그날 아기를 빼앗아 간 것은 파드마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누크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아니 저런, 그 애는 지금 어디 있소? 라이차란이 대답하였다. 저하고 같이 있습니다. 모레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틀 뒤, 아누클 내외는 이른 아침부터 라이차란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하며 시간을 보냈다. 10시가 되자 길 저편에서 라이차란이 나타났다. 파일라의 손을 이끌고 오는 중이었다. 아누쿠르의 부인은 와락 달려들어 소년을 무릎에 앉혔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울다가 웃다가 하며 소년을 어루만지고 머리와 이마에 입을 맞추고 눈물 젖은 눈으로 그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소년은 잘생겼고 옷차림도 훌륭했다. 아누쿠르 역시 소년을 향한 애정이 가득 피어올랐다. 그러나 아누쿠르는 치안 판사답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라이차란 영감, 그런데 증거가 있소? 증거라뇨? 이 아이가 10여 년 전 우리 품을 떠났던 그 아이가 분명하다는 증거 말이오. 라이차란이 대답하였다. 무슨 증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대개 아기를 훔쳤다는 사실은 신께서 하실 겁니다. 아나쿨은 그 정도에서 따지기를 멈추었다. 상심과 절망 속에서 살던 아내가 오랜만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이제 와서 증거를 찾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아이가 아니라면 라이차란 같은 늙은이가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왜 그처럼 충실한 하인이 나를 속이겠는가. 잘 알겠소. 아누쿠르는 엄중히 말했다. 라이차란 영감, 하지만 당신은 이제 이 집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인이건 손님이건. 나리, 저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이차라는 목이 메어 울먹였다. 저는 늙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저를 하인으로 받아주겠습니까? 안주인이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집에 머무르게 해요. 이 아이도 좋아할 거예요. 나는 이미 라이차란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아누쿠르는 치안 판사로서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그런 나쁜 짓을 한 라이차란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안 돼. 그동안 우리가 고통받았던 나나를 생각해봐요. 그리고 라이차란 영감은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짓을 했소.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땅에 엎드린 라이차란은 아누쿠르의 발을 잡고 울부짖었다. 나리, 저를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 아기 도련님을 훔친 것은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그건 신께서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신에게 돌리는 라이차란의 변명은 아누쿠르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안 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도저히 영감을 믿을 수가 없소. 영감은 우리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배신 행위를 했소. 파일라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니, 지금 만난 부유한 치안 판사의 아들이었다니. 파일라는 그간 부당하게 천한 계급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에
잠깐 언짢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비는 라이차란을 보니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버지, 이분을 용서해 주세요. 예? 파일라는 새로운 아버지 아누쿨에게 간청했다. 비록 우리와 같이 살지 못하더라도 이분에게 매달 약간의 생활비를 주도록 해주세요. 늙고 약해서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는 처지니까요. 이 말을 들은 라이차라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옛날 주인 내외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아누쿠르의 집을 나선 라이차라는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 속에 섞여 사라져버렸다. 그달 말, 아누쿨은 라이차란에게 약간의 돈을 보냈다. 그러나 돈은 되돌아왔다. 거기에는 라이차란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작품을 다 읽고서 결말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서글픈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자기의 실수로 주인집 아기 도련님이 죽었다고 자책하던 라이차란에게 늙은 아내가 낳은 자식을 보고는 아기 도련님이 환생한 것이라 믿고 자식이 아닌 상전처럼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주인집에 보내고 자신이 옆에서 있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안 되었죠. 결국은 자신의 자식마저도 잃어버리는 이 이야기는 마치 돌고 도는 운명의 수레바퀴에 걸린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도 작품답게 환생이라는 종교적 주제를 살짝 섞어 넣음으로써 아기 도련님을 잃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주인집에 돌려준다는 것은 어떤 업보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이 마치 미리 정해진 커다란 운명의 한 계획의 일부인 것처럼도 보여집니다. 감상하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타고르의 아기 도련님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작품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감상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